안녕하세요. WDF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어야 할 문제는요. 이제 2차 방정식의 정의와 그 다음에 해이에 관련된 문제, 개념왕이 문제 두 개가 나와 있네요. 1번부터 출발합니다. 간단하니까 금방 풀어버릴게. 자, 1번.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1번 봐요. 1번. 마이너스 3분의 1 X 얼마입니까? 아, 최고. 플러스 얼마? 2분의 1 X 플러스 이퀄 0이니까. 2차 방정식은요.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해서요. 정리해서 잘 봐. 좌변에 다 몰아 정리한 다음에 이퀄 0 이렇게 갖고 와서요. 누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어. A가 0이 아니어서, A가 0이 아니어서, 요놈이 살아있기만 하면, 요놈만 있으면, 2차항만 있으면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얘는 사실 끝났어요. 여기 2차항 살아있잖아? 이퀄 0 됐네. 얘는요,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이 자체로 알겠죠? 좀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요, 난 앞에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게 싫어. 그래서 양변에다 몇 배 할까?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은요, 얘는 어떻게 돼요? X의 제거, 마이너스 3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3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도 2차 방정식. 똑같은 식이니까요. 또 2배 해줄까요? 난 분모가 2가 있는 것도 싫어. 2배는 0이니까 이러한 다 똑같은 놈이죠.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알겠어요? 그죠? 응. 2번 봐. 2번은요. 2번은 2-X 하고 3X 얼마 플러스 1 이퀄 제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 맞아요. 왜요? 요거 쇼로롱 요거 넣으니까 쇼로롱 요게 마이너스 3X 곱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얼마입니까? 6X 마이너스 X 플러스 5X고요. 다음에 상수하면 플러스 2 나오네요. 그쵸? 네, 하여튼 2차항이 딴 거 볼 것도 없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X와 3X를 곱해서 2차 최고차항이 2차항이 나오잖아. 그쵸? 그리고 이퀄 0이니까 2번도 2차 방정식 맞습니다. 그쵸? 됐어요. 자, 3번 볼까요? 3번? 3번은 여기다 주고 가자. 3번. 자, 3번은 나온 것 같아요. 3번은요. X의 제곱 X-4 다음에 뭡니까? X의 3승 다음에 플러스 X 되고 플러스 1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자, 주워 정리 좀 해볼게요. 샬랑샬랑 얼마? X의 3승 마이너스 4X 제곱이고요. 우변은 X의 3승 플러스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쵸? X3승이 있으면 만약에 얘가 살아있으면 3차식 되는 거잖아. 근데 예쁘게 지워져 주네. 땡큐. 너 넘기면 어떻게 돼요? OX의 제곱 플러스 1 얼마다? 0 이렇게 정리돼서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맞습니다. 3번 오라요. 그쵸? 자, 4번.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이거 이퀄 4X 제곱 마이너스 X가 있어서 2차 방정식 같은데 그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샬롱 정계 4X 제곱 이건 앞에 것 같고 뒤에 것 같고 후 반대네. 그쵸?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그죠? 저게 이러잖아. 앗! 지워져 버리네. 그쵸? 넘기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이거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보다 X에 관한 몇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4번이 2차 방정식이 아닌 놈 정답이고요. 5번 봅시다. 5번. 자, 5번은 6분의 얼마야? X의 제곱 이퀄 2분의 1 마이너스 3X가 있어서 양변에 몇 배? 6배 합시다. 2차식이 있어. 2차 방에 맞아요. 그렇죠? 6배 주면 어차피 나중에 풀 때에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6배 주면 3 남겠죠? 마이너스 9X 넘겨 플러스 9X 플러스 3 넘겨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요. 이렇게 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맞지 않소? 오라요. 그렇죠? 됐습니까? 따라서 2차 방정식 하는 건 몇 번? 4번.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혹시 문제 푸는데 이런 게 나왔어. 야, 2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이거 뭐야? 이거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이거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요? 그냥 얘는 그냥 X가 2차식일 뿐이 알겠냐? 여기 이퀄 0 없잖아. 또는 이퀄 뭐가 없잖아. 우변이 없잖아. 따라서 우변 없이 이렇게 나온 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2차식이다. 알겠어요? 예, 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2차 방정식이 아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2번 문제 합시다. 2번 문제. 자, 2번은 X가 0, 1, 2, 3일 때 이때 2차 방정식 해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저는요 2차 방정식 푸는 걸 아직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가 아니고 2번은 이거죠. X가 지금요. X가
0123 안에 있대. x가 0, 1, 2, 3 중에 어떤 하나일 때 이게 전체 집합이야. 아, x가 0, 1, 3일 때 이때 누굴 만족하는? x 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이퀄 0의 해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x가 0, 1, 2, 3일 때 이걸 만족한 x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죠? 몇 개 있냐. 물론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요, 인수분해 같은 걸 해주게 되면은 뭐 인수분해가 지금 뭐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가지고서 풀어줘도 되고 그래곳을 풀어도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x가 어떻게 제한돼 있어? x가 0, 1, 2, 3이래.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이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왜요? 0 넣어서 만족하면은 정답이 되는 거고 아니면 정답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x에 0 대입해봐. 0 대입이라고 해. 대입 대신 입력하는 거야.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 0 말이 안 되죠? 따라서 0은 주어진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x에 1 넣어봐. 1 넣어줘도요? 뭐야 이거? 마이너스 안 되잖아. 0 안 되잖아. 탈락. x에 2 넣어봤더니 2는 4, 4, 2, 8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성립하네. 즉 x에다가 얼마입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봤더니 항상 대입은 괄호에서 하는 거죠. 2는 4, 4, 2,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는 0. 이거 성립하잖아. 0은 0이다. 그쳐 따라서 x 여기서 2는 0, 우리가 찾는 저 방정식에 해가 맞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3을 넣을까? 3 넣으면 9, 2, 28 빼기 3 빼기 6. 아, 이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쳐 따라서 얘도 주어진 2차 방정식 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x 이퀄 0, 1, 2, 3일 때 이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있는 건 x 이퀄 2밖에 없고 문제는 뭘 물었어요? 해의 개수를 물었다. 몇 개? 한 개. 한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2차 방정식의 정의와 그 다음에 해에 관련된 이해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